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청주공항 모기지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국토교통부에 운항 증명을 신청했습니다. 내년 3월 취항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경영진 교체 논란도 모두 일단락됐습니다. 김택수 기자입니다. 운항 증명은 항공사가 안전 운행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정부 당국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신규 항공사 취항에 앞서 국토교통부가 1,500여 개에 이르는 각종 안전 운항 항목을 평가하는데 에어로케이와 함께 항공운송 면허를 취득한 플라이 양양은 지난 4월부터 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당초 계획보다 두 달 정도 늦게 운항 증명을 신청했습니다. 대주주의 경영진 교체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현 강병호 대표의 3년 연임이 결정되면서 운항 증명 신청과 함께 취항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운항 증명이 발급되면 내년 3월 청주에서 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7월부터 일본 등 국제 노선 운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 180석 규모 A320 항공기 석 대 계약을 마친 상태로 연말 신입 직원 채용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입 사원 같은 경우는 연말 정도에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운항 증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또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별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한일 경제 갈등 여파로 신규 국제 노선 취항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기존 일본 노선도 축소되는 상황에서 에어로케이 초기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에어로케이는 일본 4개 노선 신규 취항을 비롯한 국제 노선은 내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는 내년 국제노선 다변화와 함께 활주로 재포장, 접근선 개선 등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에어로케이 정착을 지원 사격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거점 항공사를 가지게 되면 기존 항공사보다는 아무래도 그쪽 건조 제대로하고 업무 협력 자료가 긴밀해지기 때문에 항공노선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한성항공 운항 중단 뒤 11년 만에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 에어로케이. 그간의 우려를 딛고 청주공항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김택수입니다.